금쪽 같은 50분이 날아갔다. 이런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왜 그랬던 겁니까? 예. 이번 사고가 난 시각은 네. 16일 오전 8시 48분입니다. 네. 그리고 선장 등 승무원들이 모두 그 배를 탈출해서 나온 시각은 현재 9시 38분 이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장이 무태 나와서 있었던 시각이 오전 10시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선장이 탈출해서 나온 시각, 즉 사고가 난 순간부터 선장이 탈출해서 나온 시각이 50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에 다른 선원 그리고 학생 그리고 네. 일반 여객 그 관광객들도 충분히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분이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 네. 바로 사고 발생이 48분인데 네. 신고는 8시 55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7분이 흘렀네요. 7분간 바로 늑장 신고가 된 거죠. 네. 저런 경우에 네. 바로 비상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가장 가까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에서 바로 비상 버튼을 눌렀더라면 진도 VTS, 네. VTS는 이제 Vessel Traffic Service라고 해가지고 네. 해상 교통안전 관제센터를 말합니다. 네.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됐을 텐데 자기들이 평소 운항하던 곳 채널 12하고 맞춰가지고 제주 VTS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사고 발생 후 첫 교신까지 7분이 걸렸는데 그동안 단추 하나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허둥지둥대고 선장을 찾고 했겠죠. 네. 그 시간에. 네. 그리고 55분에 제주 VTS하고 연결이 된 이후에는 거기에 보면은 바로 배가 뒤집힐 것 같다. 네. 넘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9시 5분 바로 뒤에 제주 VTS에서 구명조끼를 모두 입히고 네. 탈출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 여객선 바로 이탈 준비를 시키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교신한 지 5분 돼가지고 바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8분, 즉 9시부터 9시 38분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 사이에는 10번 이상의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그거는 바로 구명조끼를 입고 자기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만 계속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안에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네. 50분이 우리가 낭비를 했다. 그리고 9시 7분, 9시 6분에 진도 VTS에서 바로 세월호를 부릅니다. 그런데 1분간 네.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네. 9시 7분에서야 대답을 하는데 네. 그 위에 9시 7분부터 9시 38분까지 31분 동안 진도 VTS에서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즉 방송을 하라 하는 것도 방송이 이미 끊겨서 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송은 그때 계속 안내해서 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탈출을 시키라고 한 것도 지금 연락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방송에서 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사고부터 네. 선장이 탈출한 50분의 시간 자기들의 안전만 바로 위에서 그 VTS하고 연결을 했을 뿐이지 선장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요. 제주 교신 10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고요. 진도하고는 31분 동안 교신했지만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했을 뿐이지 전혀 실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주하고 교신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은 거는 자기들이 조치를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네. 그때 이미 조끼도 입히라고 탈출할 네. 준비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었더라도 거의 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 벌써 이제 사망 65명 등 아주 피해가 걷잡없이 커지는데 분명한 것은 선박직이라고 하는 정식으로 채용됐던 승무원 15명은 모두 살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전원 다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먼저 탈출하니까 배를 잘 알았으니까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무전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이세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살아남은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승무원 상당수는 탈출 직전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 이탈한 채 조타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불길에 모여가지고 지금 거동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사고 직후 이처럼 신속하게 모이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승무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무전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생존한 15명 중 12명은 무전기를 갖고 있었고 이 무전기를 이용해 승무원들끼리 탈출을 먼저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탈출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원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서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다른 승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샘입니다. 네, 이 젊은 학생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어른들, 15명의 승무원들, 자기들끼리 무전기를 갖고 통신하면서 자기들만 다 살아남았거든요. 바로 이분들이 모였던 곳이 있습니다. 브릿지,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다리라는 곳인데, 이 배는 브릿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도망갈 궁리를 했던 겁니다. 이 브릿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정우 기자, 브릿지라는 네. 곳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배 모형이 있네요. 네, 지금 모형을 보시면요. 네. 브릿지라는 건 배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앞쪽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모든 부분이 가장 잘 관측이 되고요. 네, 요 맨 앞부분. 네, 제일 맞습니다. 높은 곳이네요. 네, 제일 높은 곳이고 주변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뒤로 좀 이렇게 예. 좀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앞부분인데요. 네. 이 뒤에는 조타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 15명의 선박직 승무원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대부분의 선박직 승무원들은 이 브릿지 주변에 네. 지금 사고 당시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요. 네. 기관실에 있었던 선박직 직원이 살아남았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배를 보시면 기관실 같은 경우에는 1층 배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 모형을 보시면 알 텐데요. 네. 이쪽이 브릿지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이게 맨 앞에 높은 곳, 제일 좋은 곳이니까 이것에 조정을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밑에 기관실에도 살아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바로 사고가 난 직후에 네. 기관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승무원들끼리 자신들끼리 네. 혹시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네.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안전한 이 앞쪽 조타실 브릿지에서 가장 먼 이 맨 뒤쪽에 있는 기관실 사람까지 연락해서 대피해서 살려낸 그 사람들인데 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무전기 네. 같은 경우 무전교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거기 네. 본사를 압수수색을 이미 했죠? 네. 어제 상황에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종된 분 이분들의 동의하지 얻지 않고 한 500명, 400명에 가까운 분들의 카카오톡 전체를 구성해 보면 과연 분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의 가장 높고 앞쪽에 있는 그 브릿지, 함교라는 곳에서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음성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진도에서는요. 빨리 탈출시키시라, 선장이 판단하시라, 그리고 구명 보트가 어려우면 튜브라도 하나씩 채서 뛰어내리도록 하라고 애타게 말하지만 이분들은 이런 멍청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도 브릿지에 모여가지고 지금 거동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좀 받으십시오. 해경은 연락을 하겠으니까 승객들을 지키면 문제가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고소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10분 후에 경비장이 도착한다고요. 자, 그러니 우리를 언제 와서 구해줄 겁니까를 반복해 물을 뿐이지 어떤 리더십이나 권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박지영 씨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대피시키자고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했죠? 예, 바로 네. 승무원 22살 네. 박지영 씨 얘기인데요. 네. 지금 서로 무전기를 가지고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29명의 승무원 가운데 네. 15명 선박직입니다. 네. 자기들끼리는 바로 연락이 잘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나머지 14명은 그
되게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 또는 일반적인 그런 그 여객들에 대한 네. 서비스를 하는 분인데요. 바로 저 박지영 씨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3층에 당시에 있었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그 무전기로 지금 현재 탈출시켜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왜냐면은 3층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있는 조타실은 5층이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30여 분에 걸쳐서 10차례 물었지만 단 네. 한 번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박지영 씨 정말 바보 같지만 작은 영웅이 된 우리의 박지영 씨의 빈소에 많은 분들이 좋아도 보내주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좋아도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이런 작은 행동들 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행동에 대한 가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너무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